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대한민국의 큰 많은 언론사들이 있지만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선거 부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 준 그런 신문사가 인터넷 신문사인 파이낸스 투데이 인세영 기자, 그리고 안동 데일리의 조충렬 기자가 가장 열심히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참 예외적으로 중앙일보에서 과거에 대전 총국장을 지냈지만 아마 지금은 내셔널 부장 직함을 다루고 계시는데 김방현 기자가 참 잊을만 할 때마다 중앙일보에 참 쉽지가 않았을 건데 그런 선거 부정 문제, 특히 김방현 기자는 정진성 씨가 부여 청량에서 당선된 부분에 대한 아주 집중 취재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부정 선거에서 QR코드와 투표지 분류기가 교신을 해가지고 득표수 조작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가설을 여러분들 검증하는데 크게 도움을 줬습니다. 세월이 조금 흘렀는데 최근에는 스카이데일리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스카이데일리의 편집자나 또 허겸 기자 이런 분들이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덮자, 그냥 덮자. 며칠 전에 권호영 변호사님 말씀이 법원에 보관 중인 증거물들이 훼손되거나 변조되었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수적인 입장을 견제할 수 있는 권호영 변호사 입에서 재검표를 참가해보고 증거보전 신청을 여러분들 추진해보게 되면은 법원조차도 뭐죠, 안심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아무것도 믿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대법원에 이런 보관됐던 배춧잎 사전투표지가 변조된 것으로 엄청나게 위변조된 것으로, 그러니까 대법원에 보관 중인 여러분들 자료도 다 선관위에 손을 타는 겁니다. 그 같은 경우에 서울 남부지방법원 영등포을 박용찬 후보와 김민석이 붙었던데 그 여러분들 법원에 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던 창고에 문고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영등포을 부정선거 왜 덮었나, 이게 달랐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2021년 6월 3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실시한 영등포을 재검표에서 투표함 보관실의 손잡이 봉인이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선거 무효 소송을 낸 원고 박용찬 후보가 2020년 5월 증거보전 절차에서 찍은 사진 왼쪽과 2021년 6월 대법원 재검표 당일의 사진 불일치가 접는 각도와 판사 직인의 위치 약 2cm 간격 차이와 크기 등이 맨눈으로 차이가 발견됐다. 이런 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함에 손을 댔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 대한민국 상황이 지금 이런 겁니다. 참이라는 것이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 내용을 스카이데일리가 특종으로 단독 보도를 했네. 경찰 4.15 총선 투표한 바꾸치기 의혹 수사를 중단해버리다. 보관 장소 출입문 봉인 훼손 관련 단서 부족 이유로. 그러니까 경찰도 개판인 겁니다, 한마디로. 예? 지금 파종을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간들을 왜가 우리가 세금을 왜 내야 되는지. 이제 스카이데일리가 했는데 어떻든 간에 뭐 그냥 깔아뭉갠 겁니다. 영등포 수사에. 2월 7일 날 그냥 수사를 중단을 해버린 거죠. 그 내용을 스카이데일리가, 그 이제 영등포에서 나온 여러분들 이게 투표지입니다. 이게 인천 연수월 여러분들 개표장 모습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김민숙과 박용찬. 뭐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인쇄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한 20장 30장 100장 단위로 그냥 수저 넣은 겁니다. 바다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법원에 그대로 제출할 수가 없었거든요.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 속에 투표지 개수가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이미 발표해버린 개수하고 다르기 때문에 투표함 자체를 그냥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면 부정선관식 그대로 들통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를 다 꺼내가 소각 파쇄해버리고 새 투표지를 만들어서 그대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새 투표지를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투표 상황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투표소에서 투표자들이 접어서 넣은 투표지라고 전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접어넣은 적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영등포울 사례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이 박용찬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제야 전문가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한 것 그대로 그걸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들이 던진 모든 투표지를 다 소각 처리하고 거기다 새로 자기들이 만든 투표지를 만들어서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득표수를 전산으로 조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빳빳한 투표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 조작했습니까? 다 여러분 제야 전문가가 찾아낸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영등포구을 지역구 선거. 여러분 몇 프로 여러분 조작했습니까? 40% 조작을 한 겁니다. 40%. 박용찬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40장을 도둑질 해가지고 김민석이 먹은 겁니다. 박용찬이 받은 14,354표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5,742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걸 그대로 뭡니까? 5,742표를 플러스를 처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몇 표를 도둑질한 겁니까? 5,742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약 11만 뭐 4천 몇백 표 정도 차이. 11,400몇 표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11,400몇 표를 여러분들 도둑질을 하게 되면 누가 당선될 수 있겠습니까? 선거에서. 그래가지고 2020년 4.15 총선의 영등포에서는 누가 이름 당선자인가 하니까 6번 아래를 보시게 됩니다. 박용찬이 이긴 선거였습니다. 47,278표. 김민석이 41,331표 조작 안 했을 때입니다. 5,946표로 박용찬이 이긴 선거를 어떻게 선관위가 조작을 했습니까? 김민석이 47,073표, 박용찬이 41,536표, 김민석이 6,000표 차이로 이긴 선거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렇게 득표수를 전산 조작, 투표지 분류와 QR코드를 이용해 조작을 했기 때문에 투표함을 다 갈아치기 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겁니다. 선거 부정을 규명하는데. 이게 전국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4.15 총선의 영등포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 문제는 채용 비리 같은 문제가 아니고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 범죄입니다. 선관위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문제입니다. 선관위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수 증가와 감소 문제인 겁니다. 이걸 다 덮은 겁니다. 이걸 덮어가지고 이 나라가 그냥 부정선거 공화국으로 그냥 수렁을 빠져나올 수 없도록 모든 사람이 지금 협력하는 겁니다.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국민의힘, 경찰, 검찰 모두 대법관 다 협력을 언론까지 협력을 해가지고 부정선거 공화국이 그냥 정착화되고 고착화돼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들이 아닌 거죠. 내 눈에는. 자식들하고 어떻게 살려고. 여러분 이렇게 조작했기 때문에 도저히 여러분 뭔고 하니까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를 다 갈아치우지 않고서는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검표장에서 나온 투표지가 이런 모습인 겁니다. 모두 다 갈아치웠기 때문에 모두 다 투표함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여러분들 갈아치웠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다 조작된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작을 하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58%, 당일 투표 득표율이 44%입니다. 플러스 15% 표가 업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박용찬은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이 36, 당일 투표 득표율이 49, 사전 빼기 당일의 차이값이 마이너스 13%입니다. 이렇게 10단위가 나오면 미친 수치입니다. 표본이 몇만 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붉은색을 하고 있는 15% 마이너스 13%는 대개 0에서 3% 정도 작은 값이 돼야 되죠. 다시 이야기하면 후보별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 투표 득표율이 아주 같거나 비슷해야 그게 통계학적으로 부정선거가 없었던 증거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부정선거인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알고 어떻게 침묵하겠습니까? 한번 살다 가는 건데 제가 이걸 알고 어떻게 여러분들 제가 그냥 입싹 닫고 너거야 망하든지 말든지 뭐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촌 출신인데 저는 그렇게 서울 중산층처럼 명확하게 여러분들 계산해 가지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거 모르면 그냥 내가 이야기를 안 할 건데 아니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가지고 무슨 호강을 하겠습니까? 무슨 이득을 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젊은 날 좋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임에 함께 참석했던 사람들 가운데 목소리 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난 다 가짜라고 보는 거야. 너희들이 입에다가 자유, 민주, 정의 이렇게 뭐 시장경제 그렇게 떠들었던 건 다 밥벌이 수단이었지 어떤 놈도 여러분들 사실과 진실 앞에 여러분들 그렇게 정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대한민국 상황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지만 뭐 나라가 다음에 잘못되면 막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뭐 부정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거죠. 숨이 막히는 사람들 떠날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특히 이제 제야 전문가가 이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왜 그럼 재검표에 투표함을 통과를 했을까? 통과를 한 이유를 이렇게 다 밝혀낸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 사람들은 뭐 대개 가방끈이 좀 짧을 거 아닙니까? 공무원을 오래 했으니까. 그러니까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은 그 숫자 조작이 얼마만큼 지울 수 없는 그런 흔적을 남긴다는 걸 잘 몰랐을 겁니다. 선관위 사람들도 지금 정도는 조금 걱정하는 사람도 있겠죠. 왜 그런 거 하니까 다른 것은 다 여러분들 대법관이 형님들이 다 막아줬는데 이 숫자 조작만은 대법관 형님들이 막아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숫자는 뭐 뇌물 먹지 않으니까 숫자를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숫자를 다 조작해 가지고 다음에 부정선거 박물관이 생기면 이 숫자를 다 이런 박제를 해 가지고 예, 보관한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악한 인간들입니다. 민족이 이렇게 여러분들 엉망진창이 되었으리라고 나는 꿈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뭐죠 5분이나 10분이면 여러분들 다 밝혀질 일을 3년 4개월 5개월 끌고 다 뭉개는 걸 보고 뭐 낙담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데 원래 실망을 난 나라니까 이 나라는 정말 여러분들 참 문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5분이면 끝날 일을 3년 몇 개월간 여러분들 끌다가 다 결국은 뭉개는 겁니다. 자식들이 다 있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 이래 이 지금 이 박용찬 후보하고 김민석 후보가 당선됐던 그런 선거는 이 도둑놈들 사건이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정말 도둑놈들이란 제목을 참 잘 정했습니다. 뭐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이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어떻게 했는지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를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